친구들 샌드위치 좋아해요? 샌드위치는 부드럽고 고소한 식빵에 맛있는 재료들이 쏙쏙 들어가 있어서 먹기도 간편하고 맛도 최고예요. 그래서 시은 언니는 맛있는 샌드위치를 자주 만들어 먹어요. 우리 친구들도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본 적 있나요? 식빵이랑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 재료만 있으면 집에서도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샌드위치 만들기에 도전해 볼까요? 오늘 도전할 요리는 아삭아삭 상추 샌드위치와 달콤한 딸기 샌드위치. 우와! 아삭아삭 상추가 들어간 샌드위치, 새콤달콤 딸기가 들어간 샌드위치. 둘 다 정말 맛있겠는데요. 오늘은 샌드위치를 만들기에 도전한 친구들이 있대요. 노랑팀, 빨강팀, 나와주세요. 노랑팀, 빨강팀, 샌드위치 만들 준비 됐나요? 네! 노랑팀이 만들 오늘의 요리는 딸기 샌드위치, 빨강팀의 요리는 상추 샌드위치.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직접 골라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노랑팀이 선택한 샌드위치 재료는 딸기, 치즈, 달걀, 마요네즈, 딸기잼, 간장. 빨강팀이 선택한 샌드위치 재료는 상추, 치즈, 샐러드 소스. 노란 모자를 쓴 친구들이 새콤달콤 딸기가 들어간 딸기 샌드위치. 빨간 모자를 쓴 친구들이 아삭아삭 상추가 들어간 상추 샌드위치를 만든대요. 그럼 먼저 노랑팀이 만드는 딸기 샌드위치부터 함께 볼까요? 자, 그럼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주세요. 노랑팀, 식빵부터 준비하네요. 찬아저씨! 찬아저씨를 불러 식빵을 4등분으로 자른 후에 딸기를 얇게 써는군요. 아니, 원래 이게 작아가지고 지금 두께 하는 거예요. 칼은 다칠 수도 있어 위험하니까 음식을 써야 할 땐 꼭 어른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항상 조심, 또 조심하기 잊지 마세요. 자, 딸기 샌드위치 만들기. 제일 먼저 식빵을 4개로 자르고 딸기도 예쁘게 썰었어요.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자, 이 다음엔 딸기 잼을 식빵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딸기 잼을 바르고 마요네즈를 바르고 달걀은? 그 다음엔 달걀 노른자를 부숴가지고 얘들 그러면 으깨서 또 바릅니다. 그 다음엔 치즈 껍데기를 벗기고 치즈를 작게 잘라 식빵 위에 얹어주세요. 식빵에 딸기잼이랑 마요네즈를 잘 바른 다음 삶은 달걀의 노른자를 잘 으깨서 펼쳐주고 치즈도 작게 잘라 넣었네요. 친구들이 처음 만드는 거라 모양은 좀 삐뚤빼뚤해도 달콤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겠어요. 자, 이제 맛있는 딸기를 넣어주세요. 너 딸기 있지? 너 올려. 딸기를 식빵 위에 얹는군요. 딸기 샌드위치 다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딸기 샌드위치 만들기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이번엔 그럼 빨강팀 친구들이 만드는 상추 샌드위치를 한번 볼까요? 띠용! 빨강팀은 소스를 한 대 섞고 잘 저어줍니다. 먼저 빵에 상추 올리세요, 이렇게. 그리고서 모두 치즈를 한 잔씩 대주세요. 내가 써줄게. 왜 내 숟가락으로 하냐? 식빵에 소스를 바르고 자, 이제 그거를 반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모두. 자, 이렇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상추 이렇게 다 작게 자른 상추를 더 넣고 그 다음 샌드위치를 자르는데요 얼마나 작게 잘라야 하나요?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 잘라주세요 난 요렇게 해요 작게 자른 샌드위치를 접시에 예쁘게 담으면 저희 다 만들었어요! 식빵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잼이나 소스를 바르고 치즈 한 장 그리고 상추를 올리면 상추 샌드위치 완성! 빨강팀 친구들도 처음 도전하는 거지만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요. 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있는 다양한 재료들로 샌드위치 만들기에 도전하세요. 꼭 딸기나 상추가 없어도 돼요. 햄이나 참치를 넣어도 되고 오이나 사과를 넣어도 돼요. 참, 칼이나 불을 쓸 땐 꼭 어른들께 도와달라고 하기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